휴가를 6일을 받았다는데 그 6일 전에 골프만 쳤다고 진짜로? 8월 초부터 거의 일주일간 휴가였는데 올해 더웠는데 네, 진짜 전... 더웠잖아. 너무 더워서 저도 물놀이도 가고 싶고 좀 영화관 가서 시원하게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본인은 그 에어컨 빵빵한 스크린장에서 6일을 보내더라고요. 근데 6일 내내 그래서 그럼 집에만 계신 거예요? 네, 전 정말 독수리만 했습니다. 야, 열받아서 어디라도 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명절 때도 그래요? 네, 명절 때도 저를 시댁에다 이렇게 보내놓고 에? 자기는 잠깐 얼굴 비추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런 적. 남자 입장인데 왜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지 모르겠어. 이게... 일주일에 몇 번이나 치는데요, 골프를요? 일주일에 주 5회 이상, 주 5회 이상이요. 예? 프로골퍼예요? 우리 골프에 빠져 계신 남편을 만나보도록 하죠. 어서 계세요. 그래도 오늘은 골프 치러 안 갔네요. 녹화 끝나고 빨리 가야죠. 녹화 끝나고 빨리 가야죠. 녹화 끝나고? 아니 지금 같이 운동하는 형님들은 치고 있거든요. 아 지금요? 네. 근데 정말 일주일에 5번씩 치세요? 네, 5번 이상은 좀 치는 것 같아요. 그래, 아, 6일 치를 그냥 내내 치는 날도 있고 아내랑 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5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으로서... 주말 부부도 아니고 일 때문에 주말 부부도 아니고 이건 뭐? 새벽에 들어오면 얼굴 저는 맨날 매일 보고 잡니다. 매일 보고 잡니다.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본다고요? 아 얘가 자고 있네. 아 눈 뜨고 있는 걸 잘 못 보는구나. 네 그렇죠. 이게 보고.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이뻐요? 깨 있을 때 이뻐요? 잘 때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아니 네. KBS